그럼 지나가다 알아보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근데 나의 TMI 있는데 페디 쭈쭈 안녕하세요 어영동TV 한동 기용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저기요 성민입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어영동TV 한동 기용 성민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를 새로 준비해봤는데 컨텐츠 이름이 뭐냐면 페지 쭉쭉 잘해 잘해 내가 유튜브 해야 돼 꾼이야 어, 꾼이야 꾼이야 그래서 페지 쭉쭉이 뭐냐면은 저희 패션 지인을 주워 모은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션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 뭐 잘 입는 분들 패션 관련 종사자분들을 모셔가지고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죠. 맞습니다. 한번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린두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박성민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9수 29. 29. 현재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인플루언서 그리고 뭐 모델로도 기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굉장히 옷을 잘 입는 크리에이터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해주실 건데 시작을 왜 저만 얘기해요? 일 안 하세요? 아니 말을 끊어야지 제가 인스타 지금 팔로워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지금 9.9만 어 진짜 9만 9천 명이 나의 인스타를 바라보고 있다 그쵸 어떤 기분이죠? 되게 부끄럽죠 아, 그럼 지나가다 알아보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근데 나의 TMI 있는데 남자분들이라서 아, TMI예요 아, 방금 어? 지나가시지 않았나 아, 저 궁금했던 게 그 아이의 의미가 혹시 따로 계신가요? 아 있는데 어떤 걸 해야지 하다가 이제 제 몸에 특징을 좀 가지고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이 좀 길어서 기린이 목이 기잖아요 네네 기린 아, 네 기린의 린을 딴 거고 네. 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좀 머리가 좀 작아가지고 코 아~ 두에 두를 따서 린 두로 장점만 모았다 그런 느낌 아까 그 기린 소두의 줄임말이네 맞아요 사실은 아~ 그렇죠 이거 진짜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잘 몰라가지고 제가 말씀 근데 발음하기도 너무 나쁘지 않죠 맞아요 맞아요 린두님 그래서 오늘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맞아요 되게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크리에이터 뭐 인플루언서 뭐 인스타그램 뭐 등등 너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단연 좀 옷에 대해 열정이 엄청 많이 보이시고 맞아요 또 그리고 옷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 입는 분 중 저희 국내에서는 그래도 진짜 열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맞아요 왜냐면 한 손가락은 또 제 옆에 늘 같이 하고 있고 그쵸 네. 거기까지 할게요 네. 그래서 한번 저는 뵙고 싶었는데 맞아요. 또 오늘 이렇게 실제로 뵙게 돼서 영광이고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저희가 질문지를 작성한 게 있는데 맞아요, 하나하나 맞아요. 질문하면서 조금 더 린두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질문 좀 하러 넘어가 볼까요? 네 페지 쭉쭉 쭉쭉 네 이제 또 하라고 잘해야 돼 그쵸 질문을 할 건데 뭐 패션을 좋아하신다면 다 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질문인 것 같아 네 패션을 좋아하게 된 계기 아 이거는 근데 또 늘 같은 대답인 것 같은데 제 이제 친형이 있는데 네. 친형이 옷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형의 옷 입는 걸 보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신발에 조금 관심 갖게 되다가 20살 되면서 뭐 그때 당시에 루틱크라는 잡지 이런 거 보게 됐죠 알죠 알죠 그때 막 힙합퍼가 엄청 붐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막 보면서 좀 크래커 좋아하는 맞아요 그 맥심 아 그런 거 보면서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알겠어 그러면은 대학교는 패션 학과를 나오시게 된 아니요 원래 호텔 경영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패션 쪽으로 아, 어떻게 그러면은 그렇게 바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현실을 보자면은 둘 다 좀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냥 좀 더 좋아하는 일로 가자 해가지고 그냥 패션 쪽으로 좀 온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패션을 할 때? 판매직도 해보고 네. 그리고 택배 싸고 그런 시스템 같은 거 익히고 처음 패션하고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 왜냐면 아예 안 하시다가 네, 갑자기 하게 된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실무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서 브랜드를 처음부터 갈 순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현실을 봤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뭐 어디든 판매직이나 보세 브랜드 그런 데서도 막 MD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일을 하거나 그냥 실무에 적합한 엑셀이나 이런 걸 좀 공부하면서 도전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처음에 이제 좀 허들이 낮은 것부터 좀 시작을 네, 해서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좀 어떤 룩을 좀 즐겨 입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요즘에 그러면 뭐 최근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룩, 요게 베스트였다 하는 룩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좀 간편하게 아~ 그냥 좀 깔끔하면서 바람막이에 와일드한 청바지 같은. 그쵸? 요즘 뭐 이런 식으로 룩을 입으면 좀 약간 코프코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네.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입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저희가 그렇게 입는다고 아침에 나 오늘 아웃도어적인 무드를 가져가면서 캐주얼한 바지를 입고 절대 이러지 않으니까. 그쵸? 절대 그러지 않죠. 그 원래는 조금 아웃도어가 아니라 약간 캐주얼한 약간 네, 시티보이 룩 이런 걸 좀 많이 입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바뀌게 된 거잖아요. 최근에. 최근에 좀 바꿨어요. 어떤 이유로 좀 바뀌었죠? 제가 이제 인스타를 어쩌다 보니까 이제 부업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스타일을 고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냥 좀 더 바꿔보자. 되게 그래서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좀 그냥 약간 오버한 것도 있고. 아,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라인이 이쁘니까 아웃도어 베이스의 옷들이 좀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체형을 딱 잘 살린 느낌.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요즘은 최근에 구매한 아모멘토 셋업인데 다양한 무드를 좀 보여주고자 구매한 것 같아요. 이거 이쁘더라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최근 착장에 가장 많이 활용한 아이템을 한 가지 좀 뽑아서 추천을 드리자면? 사실 이건 것 같아요. 텔파 백이진. 이거는 최근에도 질문도 엄청 계속 꾸준히 받고 있는 제품인데 작년에 구매해서 계속 잘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요? 네, 맞아요. 발렌시아가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입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좀 데이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네, 맞습니다. 뭐 나온 김에 오늘 좀 간단하게 측정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모이프와 이제 유튜버 느린양반님 콜라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크트릭스 베타 IT. 그리고 이거는 이제 러닝 브랜드인 CL Athletic라고 러닝 브랜드인데 그냥 모자 좀 귀여워서 샀어요. 귀엽네. 옷장에 있는 옷들 중에서 아니면 신발 액세서리 중에서 네. 제일 고가의 제품이 어떤 건지 혹시? 발렌시아가 항공 점퍼 20FW가 맞을 거예요. 네. 얼마? 그때 당시에 170만 원인가 구매했던 것 같아요. 엄청 큰 거죠? 네, 맞아요. 날아갈 수 있는 거? 네, 그거 공기정 잘 받으면 연이랑 같이 뜰 수 있는 거. 그쵸, 그쵸. 옷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옷을 다 입고 나서 거울을 봤을 때 실루엣을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실루엣 다음에 색감? 컬러? 네, 컬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옷을 입을 때 좀 참고하는 인물 또는 뭐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잡지? 막 시티보이나 이런 캐주얼한 걸 좀 좋아했을 때는 기용 씨를 사실 좀 많이 보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은 뭐 요 그 일본인. 아 근데 요즘에 그런 느낌으로 입으시네요. 그것도 누구? 아 리오님? 아니면은 이제 그냥 핀터레스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린두님한테 인스타 안 해도 린두라는 계정은? 업이다? 아니면은 좀 일상이다? 부업인 것 같아요. 부업.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일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계속 키워나가야 제 어느 정도 밥벌이도 되고 그죠.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자기가 나도 크리에이터야 이게 된 게 아니라 네. 남이 이제 좀 인정해주는 크리에이터가 됐잖아요. 그걸 하면서 장점과 단점 제가 막 예기치 못했던 브랜드와 작업이나 브랜드의 옷을 이제 맛보게 된 그런 게 좀 장점이 됐고 단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계속 꾸준하게 이제 컨텐츠화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많이 어려움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현타도 가끔 오고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도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요즘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거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현실에서 괴리감도 가끔 드는 그런 게 좀 감정적인 부분에서 단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조금 일반인으로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맞아요. 것들을 경험하는 장점이 있고 네. 근데 또 약간 운용에 나가면서 좀 심리적인 약간 현타도 있고 맞아요. 이런 거죠. 스트레스도 가끔 있었죠.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좋아요나 팔로우나 이런 게 올라야 브랜드에서는 매출이 오르는 것처럼 올라야 되는데 그게 막 계속 멍쳐 있으면은 아 잘하고 있는 건가? 업이라고도 하셨잖아요. 사실 네, 부업이라는 건 업이잖아요. 네, 돈을 맞아요. 버는 수단이 된 건데 제 입장에서도 업이거든요. 오히려 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마음먹어야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아니면 계속 내가 이게 맞나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고 뭔가 멈춰있으면 진짜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업이라고 생각되니까 뭐 이럴 때도 있지 저럴 때도 있지 좋아요 수나 팔로우 수나 연연을 좀 안 하게 되는 느낌이 저는 좀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뭔가 아 나 이거 무기야 아 나는 이한동 임기용이랑 이것만은 다르다 와 어려운데요 이게? 저는 예를 들면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기훈이 같은 경우는 이 옷을 줬어. 그러면은 저만의 방식대로 소화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어떤 그쵸. 그게 생긴 것 같아. 저는 그쵸.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남들과 비슷한 좀 평범함에서 평범함에서 조금 다른. 아, 그 피디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신사를 딱 들어갔는데 이제 스태프 룩북이나 뭐 스냅 그 거리 스냅이 있으면 탈 인도님이었대. 자기가 봤었는데 이쁘다 하는 옷들이 그렇게 좀 따라입기도 쉽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도 계속 눈에 익으니까 이 사람 진짜 옷을 잘 입는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힘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협찬이란 걸 대중적이 아는 브랜드든 모르는 작은 브랜드들이든 어떻게 좀 마음을 가지고 협찬을 받을 때가 있었고 안 받을 때도 있었고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네.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협찬을 진짜 안 줬어요. 주면은 되게 와 진짜 열심히 촬영해야지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받고 그거 올리다 보면 내 피드를 보면은 다 똑같고 재미없고 막 그러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받고 싶은 브랜드만 받고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브랜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좀 협찬에 있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좀 리스펙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사실 기용이를 보면서 느꼈는데 하나를 받더라도 그 옷에 대한 애착이 좀 느껴지게 콘텐츠를 찍거든. 그러니까 그런 좀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브랜드 입장에서도 되게 좋게 보죠. 맞아요. 그렇죠. 네. 옷도 막 안 다려입고 대충 찍으면은 안녕하세요. 옷 안 절대 안 다려. 아 근데 그거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보여야 아,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옷 좀 제발 다려서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왜냐면 또 브랜드 내가 8만에서 9만까지 가지 못한 이유다. 조금만 더 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처음 그가 린드네 이렇게 실제로 봐서 느낀 건데 살짝 좀 가리시고 올리시잖아요. 아 올릴 때?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좀 더 저는 완전 더 오픈하고 올려도 완전 매력적인 마스크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네. 아 저는 이제 약간 눈이 좀 예전부터 사람들 댓글이 보통 좀 눈이 무섭다 그래서 눈을 좀 가리는 것 같아요. 아 좀 약간 컴플렉스가 있구나. 저는 이제 신경 안 쓰는데 네. 상대방들이 이제 느끼기에는 이제 친근감으로 계속 다가오려면은 아 내 눈을 좀 피해야겠다. 아우 아닌 것 같다 진짜. 저희는 난 눈이 따뜻하고 목소리도 진짜 매력적이야. 네 맞아요. 아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건 좀 피디님이 작성해 주셨는데 여자한테 뭐 DM이 좀 많이 오냐? 솔직히 말하면 진짜 거의 없어요. 40명 중 한 명이지 않을까. 아 40명. 그래도 있네. 남자가 진짜 거의 대반이 새벽에도 DM 오고 형 이거 사이즈 뭘로 가야 돼요? 좀 뭐 어쨌든 좀 초점이 패션 크리에이터로 모셨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상 사진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참 할 데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인스타라는 한계, 텍스트의 한계도 너무 많고 이런 자리도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막 하면서 좀 재밌는 거 좀 뭔가 소풀이도 되는 거 그쵸? 다행이네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걸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난 필요하다 생각해. 맞아요. 네. 사람들도 궁금해 할 것 같고 네. 그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죠.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처음인데 부족했던 부분도 많고 어색했던 부분도 많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얻어가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희가 맨날 핀터레스트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거기보다 더 확실하게 옷을 볼 수 있는 곳은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팔로우하셔서 한 번씩 코디 체크도 해봐 주시고 따라도 한번 입어보신다면 어느 순간 인스타 팔로워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옷 다려 입으시고요. 네. 그럼 인사할까요? 네. 그럼 안녕.